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다이슨 에어의 볼륨 앤 쉐입으로 머리 말리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머리를 감고 살짝 메이크업을 하느라 머리가 조금 살짝 말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다이슨 에어랩이에요. 이렇게 패키지에 들어있고 제가 지금 정리를 잘 못해서 얘가 좀 열려있는데 원래는 꽉 닫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 제품은 아마 많이 보셔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이걸 사용해서 머리를 세팅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 이렇게 몸체가 있어요. 몸체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달려있고 코드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가슴 바로 윗 정도? 지금 단발에서 머리를 이만큼 기른 상태거든요. 제가 헤어동손이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슨 에어랩 볼륨 앤 쉐입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전원 버튼이고 이쪽이 바람색이 이쪽은 온도 버튼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보면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있죠. 이게 쿨 버튼이고 바람색이도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전원을 한번 켜면 전원이 켜진 거고 한번 켜진 상태에서 위로 한번 딱 올리면 쿨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세팅할 때라든지 내가 쿨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손을 대는 건 안 되고 여기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드라이기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무거웠는데 이 제품은 일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쭉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리면 되더라고요. 평소에 사용하는 대로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우선 머리를 이제 두피랑 전체적으로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노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 노즐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이 엄지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켜고 끌 거라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이 핑크 색깔 부분 반대 방향인데 이 부분이 앞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머리를 말려볼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두피를 위주로 좀 말려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가 좀 반곱슬이어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노즐을 빼려면 여기 뒤에 있는 버튼 밑으로 내리면 바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은 요 빗같이 생긴 걸 꽂아줍니다. 역시나 앞쪽 전원 버튼 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정도 온도 풀에서 그 다음 따뜻한 바람으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머리 볼륨도 넣으면서 두피도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빗으로 한번 빗어주고요. 그런 다음 이제부터는 세팅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머리를 펌을 한 머리인데 좀 부시시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나갈 때 고데기를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이슨 에어랩 볼륨 앤 쉐입을 구매를 했더니 따로 고데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이슨 에어랩 볼륨 앤 쉐입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이런 노즐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노즐인데 제가 이쪽 머리 먼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쪽 머리에 하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제품을 끼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머리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위에 쪽에 있는 머리를 세팅하니까 저는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준비한 다음에 이걸 뒤에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이쪽을 이제부터 말아줄 건데요. 앞에서부터 하게 되면 앞에가 이렇게 컬이 생기면서 뒤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부터 웬만하면 해주는 편이에요. 해주고 바람이랑 온도는 가장 센 걸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에를 조금 당겨줘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이 생기거든요. 이걸 뒤로 가고 그 다음 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컬이 생기거든요. 또 뒤로 보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컬이 생기는데요. 저는 빠글빠글한 컬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컬을 원해서 이쪽 아래쪽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 올려놨던 머리를 내리면서 바꿔서 이번에는 이 했던 머리를 다시 집게로 집어놔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머리만 한번 해주면 돼요. 이것도 뒤에서부터 한번 해줄게요. 이게 가장 센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했을 때 두피에 가까이 가면 살짝 뜨겁거든요. 근데 정말 데일 것처럼 뜨거운 정도는 아니어서 살짝 됐다가 떼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다 해줬고 이제 올려놨던 머리를 내려주면 머리가 되게 풍성한 느낌이 들죠. 이쪽은 안 한쪽, 이쪽은 한쪽. 이게 한 방향으로 말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노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제품 자체를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해서 거꾸로 말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쪽까지 다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올려놨던 머리까지 풀러주면 이렇게 세팅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즐을 바꿔 끼시고 아까 사용했던 이 큰 빗처럼 생긴 노즐을 끼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온도 정도 놓고 전체적으로 빗어줄게요. 아까 되게 빠글빠글했던 머리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이렇게 세팅이 마무리가 돼요. 저는 아직 중단발이라서 좀 길이가 애매할 수 있는데 긴 머리이신 분들은 되게 예쁘게 뽀글뽀글 되실 것 같아요. 이 노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머리에 좀 볼륨이 없다라고 할 때 사용해주는 편인데요. 두 번째 정도의 온도로 켜놓고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머리에 볼륨이 아까보다 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준 데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해준 다음에 요즘에 집게핀이 유행을 하잖아요. 집게핀을 집으려면 머리에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예쁘죠? 겉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원피스 딱 입고 외출하면 끝이죠. 다른 머리 세팅할 게 없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이슨 에어랩 볼륨 앤 쉐입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공유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